다이어트 효과를 위해서는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? 첫 번째, 물은 효과는 포만감 유지이다.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이 줄어든다. 캐나다 퀸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식사 전 물을 500ml 정도를 12주 동안 마셨을 때 약 2kg이 감량됐다. 식사 전에 물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량을 평균 40에서 200kcal 적게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. 물리적으로 위에 물이 채워져 열량 섭취가 줄어드는 것이다. 두 번째, 칼로리 소모. 물은 칼로리가 없는 필수 요소이다. 그러나 물을 마시면 물 자체를 소화하기 위해 열량이 소모되고 신진대사가 증가한다. 독일 프란츠 보라르트 임상연구센터 미카엘 보시만 박사 연구팀은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물을 마신 뒤 칼로리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다. 연구 결과 물 500ml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신진대사가 24에서 30%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물을 마시면 체내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 물이 체온까지 가열되어야 한다. 이때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. 따라서 더 많은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는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. 세 번째, 가짜 배고픔 해소에 도움을 준다. 물을 마시면 가짜 배고픔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열량 섭취를 막을 수 있다.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2011년 가짜 배고픔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. 가짜 배고픔은 말 그대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렇다 착각하는 것이다.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배가 고플 때 물 한 잔을 마셔보는 것이 좋다.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특히 탄수화물을 찾게 된다.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이유는 허기와 갈증 모두 우리 뇌의 시상하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